위태롭게 도로를 걷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매우 다급해 보이는 모습. 황당한 순간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 가드레일을 넘는 사람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한평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원진서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관내에 교통량이 증가해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차 순찰을 다니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영상입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는 순찰차. 그런데 한 차량이 오른쪽에 서 있죠. 자세히 보니까 비상등을 켜고 있어요. 한참을 더 내려가 볼까요? 한 여성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도로에 위치한 가드레일 바로 옆. 이렇게 걸어도 되는 겁니까? 국도라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긴 하지만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위험해서 잘 걸어 다니지 않는 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찰도 놀랐겠어요.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았을 때는 교통사고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차량이 고장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였고 다급하게 걸어가는 여성을 보면서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다급히 순찰차를 세웁니다. 그러자 길을 걷던 여성이 재빨리 경찰을 향해 달려오는데 그리고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순찰차에 탑승하였을 때는 땀을 흘리시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단 여성을 태운 경찰 그리고 다시 차량이 있는 장소로 가보는데 방향을 바꿔 열심히 달려가는 순찰차. 그렇게 다시 차량 앞에 도착하는데 여기 누가 있네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갓길을 걸어가고 있는 운전자분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여성이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가 정차한 상황이라서 아, 기름이 없다고요. 일단 경찰은 일행을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나누는데요. 긴급 주유 서비스나 차량 비상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무 당황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낼 때 있잖아요. 경찰의 도움으로 보험 차량이 도착해서 긴급 주유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차량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비상 주유가 끝나고 상황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죠? 자, 그런데 대체 어쩌려고 그 위험한 도로를 계속 걸어간 걸까요? 큰일 나요, 정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는데 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뒤늦게 기름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가 멈춘 상황이 발생하였고 근처 주유소를 찾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꾸벅 인사하고요.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경찰과 일행. 차량이 먼저 출발하고 주유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주유소에 도착했네요. 그리고 경찰이 차에서 내려 차량으로 다가가는데 이번엔 왜죠? 긴급 주유 후에 주유소까지 가는데 초행길이기도 하고 어떤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에스코트를 하였고 상황이 종료되자 다시 순찰차로 돌아오는 경찰 대화를 나누는데요. 상황실에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팀장님께서 교통계 오래 근무하셨는데 관련된 노하우를 제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임무를 마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합니다. 정말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렇다면 운전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정리해봤습니다. 연료를 바닥까지 사용하면 자동차 부품이 손상되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항상 4분의 1 정도 기름은 채워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평소 연료가 또 얼마 남았는지 잔여 연료 확인하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